Unit 8. Famous Detectives in Literature. Detective stories are a popular genre in literature. 네, 첫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동사 찾는 연습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먼저 동사는요, ar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etective stories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탐정 소설에 대한 내용이죠. 탐정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학에 있어 네, 유명한 장르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y feature a crime such as a murder or theft, and a detective must solve the crime and catch the villain. 네, 이 문장은 조금 길어서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사는 feature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자주 보긴 하지만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이. 동사의 뜻으로는 특별히 뭔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crime이라고 하는 건 범죄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they라고 하는 건 스토리들을 받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탐정소설이라고 하는 건 범죄를 특별히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search라고 나오는 것들은 뭘 뜻하냐면 여러분들 예시를 포함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은 all이라고 말한 theft까지 부분 가로칠게요. search 그러면 이제 어떤 살인이나 그 다음에 theft 네 절도를 뜻하죠. 이런 거와 같은 범죄를 특별히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예요. 그리고 새로운 주어 동사가 다시 오니까요. 문장의 동사를 나눠줄게요. detective가 문장의 주어고요. 그 다음에 must부터 solve까지가 문장의 동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탐정들은 must solve the crime 했으니까 범죄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and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절에 있었던 내용의 동사를 공통으로 받는 거죠. 주어를. 그래서 catch라는 단어도 must solve에 걸리는 단어예요. 그러면 탐정들은 이제 범죄를 해결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villains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악당이란 뜻이죠. 요즘에 이 단어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 좀 알 것 같은데요. 네, 악당들을 잡는 이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ree of the numerous detectives in literature stand out above the others. 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제 동사는요, 또다시, 그렇죠. 여기 좀 동사가 중요하니까 체크하도록 할게요. 먼저, stand out above란 단어는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빼어나다란 뜻이 있어요. 요 단어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주어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문장에서 주어는요, 여기 literature 아니겠죠?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줘야 되고, numerous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뜻이니까, 많은 그런 탐정들 중에서, 문학에 등장하는 많은 탐정들 중에 three 그래서 세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장의 주어는 three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stand out above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 등장하는 많은 이제 탐정들 중 세 명이 여기서 the others라고 말하는 건 다른 탐정들보다도 더 빼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단락에서의 핵심 키워드 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탐정소설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탐정소설은 과연 어떤 게 있고 탐정소설에서 조금 이제 유명한 탐정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서 3명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C. Auguste Dupin first appeared in the 1841 short story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네. 이제 작품에서 여러분들 좀 작품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고 생소한 단어가 나오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탈릭체로 나오거나 대문자로 나오는 어떤 제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먼저요 여기에서 오거스트 디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예요? 1841년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short story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단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지금 1841년에 여기에서 나오는 작품명이 나오죠. 그래서 모르드가의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단편에 처음으로 오르드기 디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Dupin was created by Edgar Allan Poe.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디팽이라고 하는 인물은 소설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be created by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래서 에드가 알렌 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의된 인물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 여기에서 디팽이라고 하는 어떤 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탐정을 만든 실질적인 이제 소설가의 이름이 언급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Poe is widely credited for inventing the detective genre. 문학에서는 꽤 중요한 인물이에요. 에드가 알랜 포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영국의 어떤 소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 먼저 이 사람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미 좀 진한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요. Be credited for란 뜻은 전체 이제 수동태 구조로 사용을 한 거고요. 어떤 공로를 인정받다란 뜻이에요. 수동태 구조로 많이 쓰기 때문에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부사로 widely란 단어가 사용이 됐으니까 아 폭넓게 널리 공로를 인정받았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사용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invent라는 단어에 ing 갖다 붙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탐정 장르, 탐정 소설의 이런 장르를 이제 invent, 만들어낸 이제 사람으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Dupin would later appear in two more short stories, The Mystery of Marie Roget and The Purloined Letter. 네, 여기서도 작품명이 꽤 길게 나왔어요. 그러면 Dupin이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에 appear, 어디에서도 등장을 했었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two more short stories 했으니까 두 편의 이제 단편 소설에도 더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콜론을 찍고 두 가지의 이제 소설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목이요. 그래서 마리 로제 수수께끼와 그 다음에 Pauline Letter라고 얘기해서 원래는 Pauline이란 단어는 이렇게 훔치다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스스로 훔치진 못했겠죠? 여기에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니까 도둑맞은의 수동의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둑맞은 이제 편지 이런 책 제목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o solve the cases, Dupin uses his intelligence and reasoning to get inside the minds of criminals.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두팽은 어떤 걸 사용해서 사건을 해결했냐? 여기서 보면은 intelligent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능이나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능과 그리고 무엇이요? 여기서 reasoning이라고 하는 건 추리, 추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과 추론을 이용했고요. 여기에 나오는 to get insid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get inside라는 표현은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understand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하다 혹은 알다의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to 부정사의 해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추론을 이용했고 지능을 사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to 부정사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붙이는 걸 부사존법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없어도 사실은 되는 구조지만 부사의 기능처럼 뭔가를 더해주면 의미가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이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정보를 더 많이 전달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범죄자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지능과 추리를 이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단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패러그랩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샘이 빨간색으로 체크해놓은 것들이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거스트 디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소설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 이 작품들이 어떤 이야기들이구나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upin inspired many other detectives that authors wrote about soon afterward. 네, 세 번째 패러그랩이에요. 동사는요, inspired가 되겠죠. 그러면 Dupin은 많은 다른 탐정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삼형식 문장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뒤에 대절이 나오니까 좀 중요해서 가로치도록 할게요. 독해 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대시나 위치 형태가 보이고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보이는데 이렇게 about이 이런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soon after, afterward라는 단어는 부사기 때문에 문장식에 포함이 안 되고요. 영어에서 이런 이제 목적어 없는 문장, 비는 문장들을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대시나 위치가 접속사의 기능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럼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듀팽은 많은 다른 탐정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썼던 거죠. 그 후에, soon afterward. afterward라는 뜻은 그 후에라는 뜻이 있는데요. 곧 그 후에 이제 많은 작가들이 썼던 다른 탐정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Sir Arthur Conan Doyle was one of these authors. 네, 그리고요. 문장의 동사는 was가 되겠죠.
Arthur Conan Doyle이라는 이제 작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한 작가들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One of 하고 나서 복수명사를 쓰게 되면 이러한 뭐뭐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복수명사. 그 다음요. He based his detective, Sherlock Holmes, on Poe's creation. 네, 이 문장은 조금 중요한 구조가 있어서 미리 체크를 해뒀어요. 먼저요, based A,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on B라는 형태가 있고요. 해석은 A를 B에게 이제 근거를 두다 혹은 기반을 두다라는 해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는 이제 어떤 his detective, 그의 탐정이죠. 그리고 컴마를 찍고 이하 내용이 나온 거는 동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두 개의 명사는 같은 거를 설명하는 말이구나. 그러면 그의 탐정, 탐정의 이름은 셜록 홈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Poe's creation이라고 말하는 건 직역했을 때는 포의 창조물이라는 뜻이 되지만 여기서 사실 포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가 만들었던 탐정 인물이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네, 드팽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Holmes is a highly intelligent man who uses logic to solve mysteries. 그럼 이제 홈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홈즈는 어떤 사람이에요? Highly,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이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끊어서 설명할게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후이한 사람. 이럴 때는 후를 의문사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후도 역시 관계대명사 기능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논리를 사용하는 남자였죠. 그리고 그 논리는 어떤 논리냐? 그렇죠. Mysterious니까 어떤 이런 이제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논리를 사용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He also notices small bits of evidence and uses them to figure out the problem. 네, 그리고 그는 notice, 뭔가를 이제 알아챘죠. 여러분들 근데 보면 문장이 end로 병렬 구조에 있기 때문에 동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noticed라고 하는 문장에 이제 V1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uses라고 나오는 S가 붙은 문장이 보이죠. 이 동사가 두 번째 동사가 돼요. 그러면 and를 기준으로 주어는 동일한데 동사를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또한 여기서 말하는 evidence라고 하는 거는 증거를 뜻하니까 굉장히 작은 증거들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증거들을 사용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뭘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figure out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하다는 뜻이 있고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문제를 뭔가 해결하거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서들을 사용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He first appeared in 1887 in A Study in Scarlet. 그리고 여기서 he가 나오는데 계속 이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appears, 나타났어요, 등장했어요, 첫 등장. 그가 말하는 여기는 가장 이제 근거리에서 바로 앞에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he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구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선 지금 우리 셜록 홈즈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셜록 홈즈에 대한 이야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셜록 홈즈는 첫 등장을 어디에서 했냐면 1887년에 작품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서 Scarlet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색깔과 관련 있는 거예요. 뭐 붉은색, 다홍색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직역한 것처럼 주홍색 연구 이런 책 제목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 소개를 하고요. Doyle would write a total of 56 short stories and 4 novels featuring Holmes. 네, 그러면 이제 작가는 작품을 썼겠죠, 여러분들? 작품을 썼는데 어떤 작품이었냐면 뒤에 목적어 이하가 나와요. 총 지금 56개의 여러분 단편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편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featuring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달고 오기 때문에 ing는 앞에는 명사 꾸며주면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홈즈를 특징으로 하는 4편의 소설과 그 다음에 이제 56편의 단편 소설들을 총 이제 만들었다, 작품을 집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mong the most famous are the stories The Adventure of the Speckled Band and The Adventure of the Blue Carbuncle.
문장이 좀 길죠? 이 문장도 예전에 앞서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도치 구조가 사용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도치 구조가 어디까지 해서 보려면 동사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수월하거든요. 여기 문장의 동사는 are가 되겠죠. 그런데 보다시피 among이라고 하는 게 전치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사구나 전치사구가 문장 앞에 나오게 되면 문장의 주어 동사가 아닌 동사 주어의 판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복수형이 왔고요. 그래서 동사를 are로 바꾼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그런 기능으로 쓰고자 문장을 도치해서 맨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유명한 작품들 중에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하면서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탈릭체로 문장을 쓴 문장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 작품 두 개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얼룩군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에 블루 카펑클이라고 하는 이 작품 두 개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패러그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핵심적으로 다뤘나요? 그죠? 선생님이 또 체크를 해놓은 것처럼 여기에서는 셜록 홈즈가 나와요. 그리고 이 커난 더일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이제 등장인물이죠. 그리고 이 그러면 셜록 홈즈가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그는 어떤 식의 스타일로 작품들을 만들었고 작품들을 해결해 나갔고 사건들을 해결했고요.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아 처음에 우리 인트로에서 봤던 것처럼 세 명의 탐정들이 나올 거고 각각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짚어주는 단락들로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third famous detective is Hercule Poirot. 네, 이번에 세 번째 유명한 탐정은 에드가 포어라고 하는 작가 이제 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He is the creation of Agatha Christie, one of the best-selling novelists ever. 그리고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의 창조물이었냐면 아가스타 크리스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해주는 동격을 갖다 붙여주죠. 그래서 베스트셀링 노블리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아 ever라는 표현이 붙으면 역대 약간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대 베스트셀러 작가들 중에 한 명인 아가스타 크리스티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이제 속에 나타났던 탐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Poirot uses logic to solve some cases. 네, 이 Poirot는 무엇을 사용했어요? 이도 이제 논리를 사용했는데 to solve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작품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요. Yet he also relies on intuition and feelings.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했던 이제 방식은 여러분들 여기서 예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를 뜻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죠. 지금 작품에서 가끔 나와요. 저희 독해에 하다 보면. 그러면 그는 rely 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인데 rely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존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intuition이라고 하는 건 직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직감과 느낌에 의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He can solve cases just by getting people to talk to him. 이 문장은 좀 중요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먼저 동사는 solve를 사용한 이제 can solve가 문장의 동사가 되는데 by 플러스 ing의 구조가 나와요. 먼저 by 플러스 ing의 해석은 무엇무엇 함으로써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그는 사건들을 단지 무엇을 함으로써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방식 같은 거나 방법을 소개하는 말 중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뒤에 get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 동사가 좀 특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사역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오형식으로요. 그러면 이 오형식에서 사용이 될 때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고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하게끔 시키다란 뜻이 있거든요. 하게끔 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건을 해결했던 방식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하게끔 함으로써 이 사람은 사건을 해결한다. 해결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요. 사역동사 오형식 구조로 사용된 거. 사역동사의 해석과 그 다음에 get 다음에 ing 구조. 뭐뭐 함으로써 방법을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They tell him what really happened. Christie wrote more than 30 novels and 50 short stories with Poirot in them.
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사람들은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진짜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요, 크리스티는 어떤 작품을 썼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more than 30 했으니까 30편 이상의 more than이라고 하는 단어는 over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 30편 이상의 소설을 썼고요. 그리고 50 short stories 했으니까 단편으로는 50편 정도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with prose,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 여기서 말하는 프로아를 사용한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인물로 이렇게 작품을 사용했다. 이 작품들을 이만큼을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Death on the Nile and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are two famous ones. 여기서도 작품명이 좀 자세히 나오죠. 나일강의 죽음이나 아니면은 오리엔탈 특급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이 이러한 중요한 유명했던 원스라고 받는 거. 이런 원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 부정대명사라고 불러요.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를 찾으려면 앞에서 지칭했던 명사를 찾아서 형태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복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받았던 뭐가 있었을까요? 명사는 stories라고 해당하는 단어들이겠죠. 그러니까 아, 나일강의 죽음과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라고 하는 이두 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네 번째 paragraph 마지막 paragraph에서는 어떤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작품명에서 우리가 이제 나왔던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에드길 포어라고 하는 사건 이 사람 이 포어가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위의 단락과 비슷하게 이제 포어만의 방법을 또 설명해 주는 식으로 그리고 어떤 작품들에 등장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탄생시킨 작가는 누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paragraph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글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지 메인 포인트 짚을 수 있을까요?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답은 B번이 되겠죠. 이 글은요, 탐정 소설에 등장하는 유명한 세 명의 탐정들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내용은 B번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여기에 언더라인 파트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밑줄진 부분은 다른 이들보다 빼어나다, 뛰어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문맥에서 다른 탐정들보다 더잘 알려져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요, C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더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거티브 팩트 관련된 문제였고요. 디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841년에 모르드가이 그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단편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나왔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패시지에서 he가 지칭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he는요, 셜록 홈즈를 말하는 거였었죠, 여러분들. 패러그램 몇 번째였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셜록 홈즈가 나왔던 패러그램. 두 번째 패러그램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paragraph에서 지금 셜록 홈즈에 대해서 언급된 거는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홈즈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논리를 썼죠. 그리고 작은 단서들을 또 알아차려서 문제를 막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으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D번이 되겠죠. 요 부분들. 그 다음 5번이에요. rely on이라고 하는 단어 선생님이 아까 의존하다, depend on하고 같은 뜻인데 여기서는 depend on이나 rely on 같은 단어 뜰수 있는 건 trust, 의존하다, 믿다란 단어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B번.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6번 문제예요. 에드거 앨런 포는요, be credit for.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네, 인정받다란 뜻이라고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에드거 앨런 포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요 문장에서 주어를 히로 받았죠. 그리고 이 동사를 그대로 살려서 be credit for 여기에서 inventing 이하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탐정 장르를 만든 것으로 널리 인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아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세 가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네, 이 사람이 사용했던 것은 바로 뭐였다? 논리와 그 다음에 직관과 그 다음에 그렇죠. 감정들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패러그램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중요한 건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가 포함된 단락에 가서는 좀 더 정독을 하면서 정보를 찾아가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토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직 단계부터는 이렇게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